언니, 건강하게 잘 계세요? 네, 잘 있어요. 저희 집에 주로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. 내 가족이 24시간 동안 지금 5주째인가? 6주째인가? 네, 안 나가고 저희끼리만 계속 같이 있었거든요. 엄청난 체력과 감정이 소모되는 일이더라고요. 평소에는 그냥 뭐, 이거 여기다가 버리면 어떡해? 이렇게 할수 있는 말도, 잠깐,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. 부드럽게 말해, 부드럽게 막 이렇게 해서 적정 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. 우리가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된다. 이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신랑이랑 저랑 국가대표 선수들 경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필드 위에서 하는, 화이팅 하는 거 있잖아요. 그렇게 매일 아침 저희 화이팅을 하면서 시작합니다. 지금 이쯤 되면 한 번쯤 돌아봐요. 전반이 끝났는데 어떻게 보냐고. 후반에 어떻게 임해야겠냐고. 막 그러면 신랑이, 후반전에 이제 상대가 거칠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력적으로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. 서로를 응원하고 다독이면서, 네, 잘 지내고 있어요. 그래도. 음식은 잘 공수되고 있나요? 음식이 잘 공수되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될것 같아요. 근데 평소랑은 다르기는 해요. 파스타, 밀가루, 통조림, 이렇게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은 되게 사기가 힘들고, 물, 뭐, 휴지. 휴지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걸까? 그런 물품들은 아직도 뭐 원활하지는 않아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음식을 해먹지 못할 수준, 혹은 뭐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수준은 아니고요, 다행히. 마스크랑 손소독제. 저희 마스크는 한국에서 저희 부모님이 보내주신 게 있고, 손소독제는 초반에는 정말 구하기가 어려웠어요. 네, 다들 패닉 바잉을 막 해가지고, 제가 정말 그런 패닉에 되게 약한 사람이거든요. 멘탈 바사삭 있잖아요. 가는 데마다 다 동나 있으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. 이거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, 거의 10배 가격을 주고 산 적이 있어요. 이성의 끈이 끊기는 거 있잖아요. 그걸 보는 순간 막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막 바이 나우, 바이 나우 이런 거막 눌러가지고 샀어요. 그리고 나서 록다운이 돼서 아예 나가질 않으니까 손소독제를 쓸 일이 없더라고요. 늘 집에 있는데 뭐손 씻으면 되지, 그쵸? 가장 바보 같았던 일을 해버렸어요. 코로나 끝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있냐고. 정말 하고 싶은 게 특별한 게 아니더라고요. 밖에서 커피 마시고 싶은. 되게 일상적이고 아주 평범한 일이 제일 하고 싶은 것 같아요. 애들 재우면 저녁에 뭐 하냐고. 아, 근데 진짜 이상하죠? 원래는 애들 재우고 나면 이제 그때 자유시간이잖아요. 24시간 동안 아이들이랑 지내면서부터는 애들 재우면서 그냥 기절해요, 저도. 최근에는 남편이랑 뭔가를 했는데 요거 이제 보여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잠깐 기다려주세요.